인간으로도 자리를 잡고 싶어도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어?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마음을 주려고 하면 인연이 끊어지고, 자꾸 그렇게 된대.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히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워. 이 말이 첫 번째로 나와. 뭔가 좀 안정이 돼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마음이. 사람한테요. 에에에. 뭔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적이지를 못하고 있대요. 맞아요.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된대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마음을 닫아버릴까 봐 그게 너무 걱정스럽대.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사람을 자꾸 만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뜻은 안정이 안 된다라는 거는 내 팔자에 내가 마음을 쉽게 주고 기대고 내가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좀 만나시고 또 이렇게 뭐 오늘은 구독자 점사로 오셨지만 가까운 데라도 가서 좀 궁합이라도 좀 보고 마음 주고 정 주고 하기 전에 그렇게 좀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인연을 좀 만나시는 게좀 어떨까 싶어. 그리고 뭐 지금은 사업하세요? 아니면 뭐 개인 그냥 일하셔? 사무실 사무실? 때. 다녀? 예. 근데 우리 엄마를 보면은 뭐 이직군이나 그런 건 없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하시는 일이 맞아요. 좀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고 앉은 자리도 되게 불안하다라고 하시거든 지금. 마음이 좀딴 데가 있어요. 다른 일에 관심이 사업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동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일이야? 하고 싶은 거요? 그냥 영업 쪽? 영업 쪽? 예. 영업 쪽에 일은 본인하고는 되게 잘 맞기는 해요. 지금 문서운이 들어오거나 내가 이직하는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다가 어느 한 가지가 이제 안정을 잡으면 그때 이렇게 아예 갈아타시는 걸로 해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거든. 저도 그런 생각, 그래서 한 번에 그만두고 가는 것보다 에이. 두 가지 같이 하면서 내가 이제 영업 쪽에 일이 자리 잡으면 기존에 하던 일을 정리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에이. 하셔. 아시겠지? 예. 근데 또 초반에는 사람들이 많이 쉽게 꼬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될 생각으로 하시면은 좀안될것 같고. 내년이 좋다. 올해 일단은 시작을 해서 자리 잡는다 생각을 하고, 예. 두 가지 같이 병행하면서 내년에 그만두시고, 그걸 하면은 자리 잡을 거래. 오, 물어봐. 그두개 아니야? 궁금한 거? 더 있어? 돈좀 버는지 그래요. 남자가 뭐 어떻게 그거, 그래. 되는지. 예, 그러니까 돈 맞아요. 버는 거 51세. 네 팔자에 남자 없으니까 마음 내려놓고 살아라. 없어요, 아예? 없어. 어머. 좀 평생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빌고 좀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주고 싶어도 자꾸 떠나가고 이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인연이 생기면 정 주기 전에 이런 데 찾아와서 문고리라도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하라고. 그러면 그때 뭐 정말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 뭐 예방이 됐던 비방이 됐던 하면서 또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겠어? 사실? 그렇게 안 그래요? 그 방법은 생각해 못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뭐 남자 보는 눈이 막 졸라 높고 이러지도 않아. 예, 저는 안 높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예. 이쁘게 생기고 똑똑하게 생겼는데 남자 보는 눈은 아예 높지도 안 않고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그 예. 팔자 탓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좀 물어보라고. 아시겠지? 예. 점다 봤어요.